가나 출신의 쌍둥이 유튜버 이스라엘 이삭 형제가 대한민국 가나전 이후 악플 세례를 받은 뒤 사과 및 소신 발언을 남겨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진행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2-3으로 패하며 경기가 끝났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손흥민과 앤서니 타일러 등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분에 차지 않는 경기 결과를 안겨다 주었다며 악플을 다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가나 국적의 유튜버 가나 쌍둥이 유튜브 채널에도 악성 댓글이 달렸는데요. 가나 쌍둥이는 경기 당일 아프리카 TV에 출연해 BJ 이상호, 김민규와 합동 방송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가나 쌍둥이를 향해 한국을 떠났으면 좋겠다, 심판을 매수한 거냐? 구독 취소한다, 가나로 꺼져 라는 등의 악플은 물론 인종차별적인 악성 댓글을 이어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에 30일 새벽 유튜브 채널 가나 쌍둥이에는 대한민국 대 가나전 한국에 3년 살았던 가나 사람들의 찐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악플에 대한 가나 쌍둥이의 입장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에서 동생 이삭은 홀로 카메라 앞에 서서 어제 경기 가나랑 대한민국 잘 봤다라고 밝힌 뒤 솔직히 가나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 가나 이겼을 때 너무 설레고 행복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사실이다,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 응원하는 척하고 싶지 않다라며 눈치 보면서 대한민국 응원하는 척했으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로 제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삭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가나 이길까봐 너무 불안했다라며 제가 대한민국 당연히 응원하고 있다, 근데 가나랑 대한민국이 붙었을 때 가나 사람 으로서 제 피는 허락하지 못했다. 제가 가나 응원해서 저한테 실망하시는 팬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경기는 경기다,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지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라고 소신 발언을 남겼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눈치 볼 일도 아니고 미안해할 이유 전혀 없다, 가나 응원하는 게 당연하다, 악플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가나 축구 잘함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